하느님, 살아계시긴 한 겁니까? 사람들이 하느님께 항의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항의는 세상에 사랑과 관용이 부족할 때가 아니라 정의가 땅에 떨어졌을 때 터져나옵니다. 의인은 고난을 받고 있는데 죄인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불합리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러한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악법도 법이라. 감옥에 다녀온 정봉주, 한명숙 등 민주 진보계열 인사들은 전부 만기 형량을 채우고 나왔습니다. 12.12 구테타의 주역이자 군부독재의 핵심인 전두환과 노태우 같은 인간들은 어설픈 사면으로 면죄부가 주어졌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학살과 유린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지금까지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전두환은 5.18을 앞두고 법정에 출두하며 또다시 망언을 쏟아내고 군부의 총칼 앞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연인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의 응어리진 가슴에 또다시 상처를 주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퇴임의 변을 통해 박근혜의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선거에서 압승한 자신감에서 나온 발언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또 전두환 노태우 두 범죄자에게 제대로 된 처벌 없이 사면권을 남발했던 과오를 상기시키는 소름끼치는 망언입니다. 빈부, 권력의 유무를 떠나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먼저 보여줘야 할 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어설픈 용서나 사랑이 아니라 정의와 단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의 꼬인 역사를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나라 잃은 서름과 진 이겨지는 동포들의 살점을 보다 못해 가족과 재산, 그리고 개인의 삶을 포기하고 민족의 독립과 자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36년, 모진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고 독립을 맞지만 그들이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일본 폭정에 앞장서 동료들을 유린하고 수많은 대한의 청년들을 전쟁의 죽음 속으로 밀어넣으며 천황폐의 만세를 부르던 친일 반민족주의자들에게 미 군정은 총살 대신 총을 들려줍니다. 기세등등한 친일 부역자들에 비해 독립운동가들은 해방된 조국에서도 자유롭지 못했고 그들의 악랄함으로 인해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되레 희생을 당하고 맙니다. 이게 무슨 정의란 말입니까? 끝내 조국은 반으로 갈려 북쪽에는 공산 정권이, 남쪽에는 친미 친일 정권이 들어서면서 역사는 꼬이기 시작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지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안심하라는 방송을 남기며 서울을 버리고 한강 다리를 폭파시키면서 도망을 갑니다. 참으로 치욕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휴전을 막고 정당성을 잃은 정권은 전쟁 중 인민군에게 동조했다는 굴레를 씌워 수많은 무고한 백성들을 또 한 번 학살합니다. 그리고 정권 유지를 위해 3.15 부정선거를 치르게 되고 그것이 빌미가 돼 4.19 학생민주화운동을 통해 끝내 이승만 정권은 하야로 종말을 맞습니다. 그렇게 민주화의 길을 가는가 싶더니 만주군관 출신 박정희에 의해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고 이때부터 군사정권의 독재와 폭정이 시작됩니다.
수많은 억울한 죽음과 공작, 공포 정치 속에 국가는 방향을 잃고 국민들은 피폐해져 갑니다. 1979년 10월 26일 급기야 박정희는 당시 부하였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탄에 생을 마감합니다. 이후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던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권력을 탐하려 역사상 또 한 번의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12.12고 거기서 시작된 국민들의 저항이 80년 5월 광주의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폭력으로 정권을 거머쥔 전두환 정권은 장기 집권이 꿈을 꾸게 되고 그것은 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어 대통령 직선제를 끄집어내지만 권력은 무기력하게 노태우에게 넘어갑니다. 그렇게 10년간의 군사 독재 정권을 거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의 시대를 만들어내고 전두환과 노태우는 법정에 세워져 내란 음모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지만 바로 사면되면서 광주는 몸서리치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도 썩은 권력을 휘두르며 호의호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무슨 공정입니까? 이게 무슨 공평입니까? 프랑스 혁명 이후 당시 왕인 루이 16세와 왕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는 성난 시민들에 의해 단두대에서 목이 날아갑니다. 유럽 정치인들의 양심과 국민을 위한 노력과 헌신, 봉사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개인과 국가, 관습과 법은 착각의 대상이 아닙니다. 치환의 대상도 아니고 협상의 싸구려는 더더욱 아닙니다.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며 떠나는 국회의장의 입에서 아직 재판 중이고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언급되었습니다. 실로 177석의 자만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소름 끼치고 억울하기까지 했습니다. 국민들의 한 표와 지지는 예리하고 날카롭습니다. 4년을 벼린 칼날입니다. 지금까지 여야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에 놀아나던 아둔한 백성들은 이제 잊어야 합니다. 경례의 177이 아닌 채찍의 177입니다. 일을 칠칠맞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을 하더라도 77번 생각하고 추진하라는 뜻입니다. 개혁은 멈출 수도 없고 멈춰서도 안 됩니다. 전사 최강욱, 전사 김진애, 전사 강민정도 열린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 앞에 출사표를 던지고 출정합니다. 꼭 이기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